하시프님 어서오세요. 네, 스즈맨이 어서 오세요.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양인군이 멸망. 양인이 망했죠. 어제 장로가 죽은 다음 양인이 후계자가 됐는데 금방 망했네요. 얼마 못 가고. 하루의 마무리는 케미 30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급부대 가고 있으니까. 자, 유비 안전하게 퇴각했습니다. 신야로. 자, 이번에는 일단은 제가 기경구를 일단은 병가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정예를 먼저 하고, 정예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할게요. 정예 운대를 배워야 성 공략이 좀 더 빨라지니까 또 부대 공격력도 올라가고. 저 운대를 배워야지 이제 거점에 있는 병력이랑 성벽이 좀 많이 까입니다. 매우.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아, 그냥. 일단 신현을 또 안전하니까 이제 대부분
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명 남겨놓고 다 보내야겠다. 지금 완 할 게 많아요. 또 막으면서 내전까지 해야 되니까. 자, 부대를 더 출진시켜야 되는데 아, 굴러미가 없네요, 지금. 자, 보급부대 아직 오고 있습니다. 장난하네 또 저거 여상이. 자, 서양도 오고 있어요 어제. 자, 장비 다 왔다. 자, 보급부대 왔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자, 밑에 건물 또 지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건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몇 개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시장. 아, 저것도 지어야 되는데, 무사. 잠깐만요. 운동농을 여기다 짓고 구사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시장 조폐 시장 시장 자, 엄청난 병력이 몰려왔네요 지금. 생방 논란. 네, 어서오세요. 자, 감량이나 이제 집에 보내겠는데, 슬슬. 감량을 딱 급하게 나온 거라서. 많다 많아. 자, 다시 편성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적이 많습니다 현재. 자, 대부분 주력 무장들을 옮길게요. 완으로 이동. 완이 적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완을 먹으면서 이제 처음에 신야를 집중 공격하려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송건도 이제 진격을 멈춘 상태고.
자, 조조가 또 옵니다. 하도 불을 지르니까 이거. 노병들 한번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쌀을 좀 사고 추가 보급을 또 보내겠습니다. 이거 병사 조금 넣고, 돈보다는 군량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약간. 계략 같은 거 안 걸려면은 지뢰 높은 문간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여기도 무장만 가면은 계략이 너무 잘 걸려요. 지뢰가 너무 낮으니까. 야, 또 불 지르네 저거. 관우 바로 혼란거리죠. 장포가 부하가 됐습니다. 자, 완을 집중적으로 오고 있어요. 조조가 자, 난사 한번 써볼까요? 난사! 자, 4부대. 이야, 5천, 6천은 죽은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저렇게 모였을 때 난사가 아주 좋죠. 쓰기가. 아, 계략 반드시 성공하니. 아, 계략 반드시 간파하니까요. 홍철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피해를 감안하고 한번 쏴보자. 아이고, 안 맞았네요. 크릭 안 떴어요. 네, 비비님 잘 아시네요. 30일 고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마등도 지금 공격을 해오는 것 같은데, 장안으로. 자, 또 옵니다. 허창에서 또 오고요. 여기 또 안에 또 수왕 각해도 왔어요. 일단은 막을 무장을 내보내자. 어제 보자. 주한을 내보내겠다. 창장 있으니까. 아, 서왕도 통찰인가? 아, 침착이 있네. 교란에 걸리지 않는다. 서왕도 결핵 안 걸리네요. 조인을 이쪽으로 보내고, 지금 자원이 없어가지고 부대를 좀 나눠야 돼요. 자, 후방에서 보급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 자원이 부족해요. 많이. 간호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진짜 묶여가지고 완전 계략에 묶여서 아주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자, 상해 병력 너무 없으니까 일단 좀 넣어놓을게요. 일단 보급이 올 때까지는 일단 버텨야 됩니다. 가운을 이제야 정신 차렸네요. 자, 선풍 돌려라. 그렇지, 저런 걸 잘 써야 돼요. 저런 거 써야 효율이 좋거든요. 병력을 최대한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보급이 왔습니다. 도착. 자, 보급이 또 오고 있을 거야 지금. 제가 알기론 자, 무관까지 점령하고 장호 어리다 가오 도망치네. 저거 이염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행치 상병 급병한테 약하니까 데미지 많이 들어와서 완전 물어 올랐습니다. 관제 바꿔야겠다. 장수 관제 많이 못 올라가네요. 기병 특히 좋은데. 자, 보급 업 도착하면서 금이랑 군량이 조금 채워졌습니다. 이제 자, 조조도 왔습니다. 이제 허창 장안 낙양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무관 일단 함락 했는데 양임이 지금 근처 와가지고 아마 또 뺏길 것 같네요. 저기다 구렁대 설치를 할게요. 자, 횡치로 창병 병력을 싹 깎았죠. 현재 지금 6이 사망했네. 드디어 결국 갔습니다. 자, 이게 자원이 쓰면은 이게 금방 써서 계속 옮겨줘야 돼요. 보급을. 전투가 많은 도시는 보면은 병력이 금방 깎입니다. 쭉쭉. 아, 참배 두 부대에 부사시켰는데 아무도 안 잡혔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공격해 오면은 어딘가 한 군데는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끝납니다. 싸움이 이게. 자, 일단 무관 공략을 하고 넘어가야지. 반대로 이제. 와, 군량이 많다. 11만석. 자, 여기에 머물 필요 없어요. 나와서 조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비대 조조. 허허.
잘 걸렸다, 알기토. 잘 걸렸다, 너. 자, 일단은 투지를 모으면서 아까 시간을 좀 끌겠습니다. 이제. 네, 명품 나그네님 어서 오세요. 됐다, 아주 교체. 와, 조조. 일기터 잡으면은 말 있어도 잡을 수 있어요. 어? 뭐야?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설마? 야, 버티네? 잠깐만. 오씨. 오! 교대! 오! 야! 와, 씨. 우와, 쥐뻔했어, 쥐뻔했어. 와, 쥐뻔했어, 쥐뻔했어. 야, 씨. 야, 씨. 미친 조조네, 저거. 잡았다, 조조. 어, 겨우 잡았어, 조조. 아.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조조를 잡았습니다. 자, 당연히 죽여야죠. 처단. 이것이 난세의 가능의 최후인가. 흥, 싱겁군. 잡았습니다, 조조. 모가지 댕공. 이제 조비. 이제 조비입니다, 이제. 조조,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부하들이 배신한 모양입니다. 아이템까지 몰수했어요. 조조 아이템 몰수. 자, 조조군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조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부하들이 하나, 둘씩 배신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조조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조조가 없으니까 혼란이 옵니다. 이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돈을 좀 더. 돈 좀 더 옮기겠습니다. 한 4,000. 이제 굴람기는 많아요. 이제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돈도 좀 옮길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낙양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낙양.
잘하면 조비를 또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이제 기거 포인트 5000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출전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보자. 특기 때문에 쩌리 무장도 쓰게 되네요, 확실히. 이염 데스급이지? 좋아. 노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 일단 5000 넘었습니다, 이제. 자, 운제 연구하겠습니다. 70일 운전 거 끝나면은 이제 부대 거점 공격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자, 가운을 병력은 빼놓을게요, 일단. 뺐다가 혹시 모르니까 수비로 남겨둘게요, 젠. 자, 장합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우연
나오고. 자, 하우연을 밖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이제 자, 하위 혼자 했어요. 자, 혼자서 어떻게 막을지. 서황도 나오고. 자, 5대1입니다 일단. 헐, 장포 대 하우연? 장포가 유력이 좀 밀릴텐데. 자, 좀 밀립니다. 일단 한번 싸워보자. 오우, 잘하는데 장포. 역시 장비 아들답게 잘 싸웁니다. 투지 좀 모으자. 근데 제갈량이 창 드니까 진짜 이상하다. 자, 나한테 무장이 3명이나 했어요. 교대. 부동에 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진짜 상대는 장포거든. 끝! 필살기! 잡았다. 잡았습니다, 하우연. 자, 이제 조조가 없기 때문에 하우연 이제 등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제 등용될 겁니다. 자, 계속 진군하겠습니다. 어, 다음 서황이네? 오호. 어, 각해 또 언제 왔어? 성인 되자마자 묘제 포획. 그러니까 성인 되자마자 신고식으로 하우연을 잡았습니다. 자, 서왕 다구리. 아이고, 이염대 서왕. 한승과 묘제 일기토 붙으면 정근산 매치인데. 그렇죠. 정근산 매치. 어우, 서왕은 쉽지 않겠는데, 이거. 무려 차이가 좀 나요. 6차이 나요, 6차이. 원하니? 아이고, 급소 때리려고? 아이고, 참. 그것도 찌른 거라고. 간지럽다, 이놈아. 암기. 오, 이거 봐라, 이거. 암기 쓰네, 역시. 불 17이 급소. 간지럽죠, 아주. 분명 창을 찔렀는데 너무 간지럽다. 나 교체. 수고했어. 이형 마무리. 끝. 어, 살았다. 오. 아. 이겼다. 오. 잡았다, 서왕. 와, 나이스.
자, 한국간 점령해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원아이도 뽑아. 자, 한국간 함락. 자, 돌아가 봅시다. 이제 맞아요. 자원 수급이 훨씬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지? 악취미. 자, 여기 적은 막은 거 같네요. 자, 후퇴하고 계속해서 병력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투를 위해서. 자, 일단 낙양 일단 들어왔거든요. 자, 운제 연구 완료. 이제 부대 때리는 게 달라집니다. 이제 부대가 이제 건물을 때렸을 때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요. 불쌍한 하우상. 자, 병력 접수해 볼까요, 젠? 아니, 난 쳐들어왔는데 장아비는 출진했어요, 혼자. 아, 운제를 배우니까 이제 공격력이 달라졌습니다. 공격력도 그렇고 데미지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이제 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병과 연구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병 먼저 할게요. 아, 이제 낙양성이 함락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 배신자 채무. 자, 낙양성 공략. 장포가 낙양성을 제압했습니다. 자, 조비는 뭐 살려주죠. 뭐 조조는 죽였으니까 뭐, 그죠? 조비는 뭐 죽여봤자 뭐 큰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낙양성이 위험할 거예요, 이제 훨씬. 일단 낙양성에다가 일단 인재들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높은 애들 건물 지어야 되니까.
자, 한국과의 접촉학교 저기 위에 맹진항 그리고 호로간도 그렇고. 어이구야, 완 노리고 오고 있네 저기 또. 그래요? 자, 지금 낙양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낙양이 그지예요, 완전. 일단 수성을 좀 보낼게요. 군량미도 없고 한 2만 선 정도 보내서 그럼 3편으로 적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나마 지금 양량을 제가 좀 번성시켜 놔가지고 자원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 좀 옮길게요 이제.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특기나 그런 것 좀 부여를 해야겠어요 이제 슬슬. 자, 일단 낙양성까지 함락했기 때문에 이제 장안까지 넘볼 수 있겠습니다. 장안. 바로 업이죠 장안. 그 일단은 적을 막으면서 일단 건물도 좀 짓고. 중요한 거는 구석탱이 짓고. 자, 이쪽은 출진해볼까 한번. 일단 관우 먼저. 유비는 아예 그냥 호로왕까지 갈게요. 보자, 호로간으로 가면서 완으로 서서를 보내겠다. 연병서도 짓고 필요한 거 일단 건물도 싹 짓고. 자, 곽해 또 왔네요. 아까 털리고. 자, 지금 조비가 군주예요. 이제는 조조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 천 샀으니까 귀용구 이번에는 노병을 할게요. 왜 노병 아니고 뭐냐면은 노병은 노병 단련 응사하고 나서 강도로 배우면은 이게 사거리가 늘어나요. 한 칸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노병을 먼저 할게요. 노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진행하겠습니다. 기병은 나중에 상관없어요. 노병을 먼저 키우는 게 나중에 또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어이구야. 곽해 그 창병에 그 당했나 보네요. 야, 데미지 역시 굿. 지금 식량 없어서 식량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사고.
보자. 건물 일단 더 지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필요한 거 인재부. 그 다음에 일단은 시장을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장을 쭉쭉 짓겠습니다. 쭉쭉. 여기는 뭐 장비 간으로도 충분히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좋다. 선풍 돌리라. 돌리고 돌리고. 장비 간으로도 충분히 잘 막죠 지금. 자 후로간 공략. 저기다가 호로가는 병력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올게요. 다시 자 포로로 있는 서황 조식은 아직 안오고 원한 아직 안되네요. 아직 징병 안된 애들은 뭐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창 짓고 농장 쌀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목창 왜 또 졌어. 농장 자 보급부대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 간까지 났어요. 간까지 한 개 포로 여기는 뭐 병력을 이제 더 증명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진 원한이 부하가 됐고 서왕은 서왕 안 되네 아직. 근데 조식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이구야 감히 군악대를 부셔버렸네 이 녀석. 이거 서왕이 들어왔습니다.
한영군 멸망. 장합을 잡았습니다. 네. 송건이 장악했어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겠네요. 또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식이었습니다. 역시 연관되어 있는 핏줄을 제거하니까 딱 오네. 바로 역시나 확실한 게 그거예요. 연관된 핏줄을 제거하면은 저게 옵니다. 아직 건물은 다 지은 거 같네요. 어제 낙양은 병력 15만까지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큰 성들은 이제 낙양성 어느정도 정비했으니까 밖에 포로했고 일단 장안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환계 들어왔고 저 황충이 송건한테 있네요. 어허. 이런 저런 장수가 저기로 가 있다니. 허허. 자, 이제 적들이 이제는 바꿨어요. 이제 완이 아니고 이제 낙양입니다. 자, 새로운 목표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벨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슬슬 출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한국과 노리고 있으니까, 적들이. 자, 육성을 좀 하려고 했더니 아주 손을 안 주네. 안 온다. 자, 한국간에 병력 배치해놓고. 자, 이제 낙약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자, 이제. 유비한테 통솔력을 좀더 올려주고. 그동안 군주를 많이 먹혔어요. 싸우느라고. 자, 이제 뭐. 완은 이제 안심해도 될것 같네요. 그죠? 아, 완 조용합니다. 그래서 옮기겠습니다. 낙양으로. 소수만 남기고 바로 낙양으로 전선 이동할게요. 이제 장안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비군이 지금 딴 데로 지금 정식 팔려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장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이 좋겠네요. 자, 노병 부대를 3개까지. 세 부대까지 만들게요. 제갈량이 이제 일단 S라서 물량미 좀 사야겠다.
자, 일단 노병부대부터 출진할게요, 이제. 자, 완에서 자원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미도 많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급병도 출진하겠습니다, 이제. 아, 병력이 없구나, 저기. 맹진왕. 병력을 조금 넣어야겠네. 한 1000명 정도. 그래, 수송이 되니까. 됐어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군량미가 많이 모자라요. 장포를 부장을 해서 출발. 다음 부대는 다음 턴에 나가야 되나? 어, 나갈 수 있다. 다음 창병 부대. 그 다음에 관응. 자, 이렇게 장한 공격을 가겠습니다. 한 5만 정도 됩니다, 병력. 워랍쇼? 갑자기 신야를 노려서 또 오네. 자, 그럼 뒤로 빠져야겠죠, 다시 또. 신야로. 자, 신야 지킬 무장 많습니다. 자, 신